자, 이제 20번? 24번? 24번. 일단 저기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뭘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요렇게 여기가 지금 얼마야? 2였어,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 그래프는 되게 그리기 쉽지 않아. X-2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Y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입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애인데 여기서는 지금 2보다 작은 애만 그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됐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거는 X-2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이잖아요, 그지? 어차피 2,1이라는 점이 무슨 점? 자, 여기는 얘가 뭐라고요? 꼭지점. 그지?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얘는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채워지고, 그지? 동그라미 채워지고, 이렇게 그려진. 이 그래프가 지금 뭐다? 저기는 저 fx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24번 문제였어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래. x가 2로 가까이 갈 때래.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 좌극한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자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다 이 말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봐 봐봐 요렇게 돼 있는 얘가 보편적으로 너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뭐랑 뭘 봐야 돼?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도 봐야 되고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도 봐야 돼 여기서 이 의미가 뭐였어요? X가 2로 다가가긴 하는데 2보다 큰 쪽에서 2로 다가가는군요 이런 뜻 이게 우극한입니다 좀 전에 가연이가 말했다 맞아?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다가가는 이런 상황을 봤으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Y좌표의 변화 얘 Y좌표의 변화를 관찰하면 이렇게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로 간대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다가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Y좌표의 변화를 관찰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얼마였어? 0이었거든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럼 여기 있는 얘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한값 없다가 다릅니다 됐나요? 좌극한, 우극한 서로 다르잖아, 그지? 그럼 극한값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21번도 볼까요? 21번은 뭔데? 3으로 갔네요, 3으로. 그러면 여기서 3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얘가 2개 2였으니까 3은 이쯤에 있었겠지, 뭐. 3 이렇게, 그지? 그럼 3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인데 여기는 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은 어디다 집어넣어? 일단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맞아? 그러니까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다가갈 때는 이렇게 다가가니까 얘는 이거 향해 다가갈 거고 이렇게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거 향해 다가갈 거 아니에요? 그치?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둘 다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 다음 또 8번 8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봐봐. 개념을 좀 잡고 갑시다. 개념을 잡고 갑시다. 자, 무한대분의 1은 뭐니? 0. 0이지. 근데 여기는 얘는 사실상 그냥 0이야? 아니면 0보다 0으로 다가가는 중이야? 다가가는 중. 그치? 그 걔를 표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봐봐. a분의 1이 뭐야? b라고 생각했을 때 a는 뭐가 돼요? b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뒤집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b분의 1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뭐가 돼야 정상이겠어요?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요 개념 잘 잡자. 그렇지? 그럼 상황을 봐봐. x는 분명히 0으로 다가간댔어요. 0으로 다가간댔어요. 그러면 0으로 다가가는 거에 제곱을 하면 얘는 0이 되겠지만 저기 이제 제가 실제로 0이야 아니야? 실제로 0은 아니지. 제곱했으니까 양수인 게 분명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가 무슨 꼴이 되는 거야? 플러스 0분의 1 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쟤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군요 이렇게 됐어요? 간단하죠? 또?
17, 18, 19번 봅시다. 17, 18, 19번. 자,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저기는 저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를 봐야겠죠. 문제가 뭐야? 리미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궁금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들이. 그럼 그래프 따라가 봐. 어디 있어요,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 요렇게 가고 있었지.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y좌표 변화를 맞췄더니 요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지. 됐어요? 이건 얼마? 마이너스 2. 되게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0 몇 번? 근데 저 그래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얘? 네. 왜? 그냥 한번 따라가 보고 싶었어. 자, 여기는 얘가, 얘에서 여기 있는 얘 지시사항을 따라야 돼. x가 1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1로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 이쪽에서 다가가는 게 있고, 이쪽에서 다가가는 게 두 가지가 있지. 그럼 1 마이너스란 뜻은 이쪽이니 이쪽이니? 이쪽이지. 그렇게 간 거야. 근데, 그래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마이너스 1에서 멈추면 안 되고? 뭐라고? 마이너스 1까지만 내려가면 이제 5까지. 아, 얘는 지금 한없이 이쪽으로 한없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얘 가다가 이렇게 멈춘 게 아니지. 한없이 다가가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됐어요? 15번은 1이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지. 그러면 1로 다가가주세요. 마이너스 1로 다가가주세요. 근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이지. 이렇게 다가가주세요. 뜻이지. 네. 그럼 요거 그래프 따라서 올라가봐. 요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그치? 요렇게. 네. 그럼 y좌표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뜻이야? 요렇게 되고 있었다는 뜻이지. 요렇게 가고 있었지. 아. 뭐네? 알겠어요? 또. 그럼 다 할 수 있겠지. 18번에 잠깐만. 1 플러스니까 자 봐봐. 18번은 뭐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갔는데 1 플러스로 갔는데 fx 궁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다 뜻이잖아. 맞아요? 좀 알겠어? 그러면 얘 그래프 따라가봐.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때 그래프 따라가는 얘기가 뭐냐면 x가 이거였을 때는 y좌표가 뭐야? 이거지. x가 이거였을 때 y좌표 이거지. x가 와, 이거였을 때 y좌표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봐봐. 다시.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 그럼 나는 여기는 얘 뭘 관찰하겠다는 거야? 얘 뭘 관찰하겠다? y좌표를 관찰하겠다. 얘의 y좌표는 얘잖아. 얘의 y좌표는 얘죠? 얘 y좌표는 얘지?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y좌표만 관찰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 아닐까? 0? 0이 됐네. 이게 뭐예요? 그럼 봐봐. 19번은 어때요? 좌표 함수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왜요? 17번은 얼마였어? 아. 마이너스 2. 얘는 근값 없다. 그럼 2로 갈 때는 뭐가 돼요? 2로 갈 때 이렇게 2로 가고 있는 상황은 뭐가 돼? 이렇게 가는 거니까 1로 가고 있지. 네. 맞아? 이렇게 가니까 1로 가고 있지. 둘 다 1로 가니까 얘는 1에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네? 다시 잘 봐봐. x가 이렇게 가고 있대. 그럼 그래프 따라서 가봐. 실제로 펜으로 대고 가봐.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1이지? 얘 그럼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어때? 여전히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됐어요? 그럼 함수 값은 얼마야? f2는 얼마니? f2는 1. 0이에요. 점이 어디 찍혔어? 답이 1인데. 아니 f2. 완전 다르네. 얘들아 너희가 그 함수를 정확하게 못 보네 지금 보니까. 함수를 볼 줄 몰라. 네.
그치? 그럼 얘 못해요. 함수 보자. 그래, 함수 보자. 그렇지? 함수를 떠보자. 함수를 못 보고 있었구나. 그러면 안 되지. 자, 봐봐. 얘들아, 빈함. 봤어요. 자, 봐봐.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지?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 그 Y는 fx. 그러니까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지금부터. 함수의 그래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답할 거냐면, x, y를 원소로 갔는데요. y는 fx고요. x는 정의역의 원소였어요. 이게 함수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렇지? 되게 어려워 보여, 그지? 함수 정, 우리가 봐봐. 그래프라고 하면 그냥 그림이잖아, 그지? 그냥 그림이잖아. 근데 그 정의는 사실 얘였거든. 맞아? 사실은 얘였어. 근데 우리는 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지금 두 개 연결고리를 선생님이 좀 이어줄게요. 그렇지? 그것만 잘 봐봐. 여기는 얘가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G라는 집합이에요. 사실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다시 그래프는 뭐라고요? 집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는 저 집합을 가만 보니까 쟤는 원소가 뭐야? 순서쌍들이지. 맞아? 다시 원소가 뭐야? 순서쌍. 여기는 얘는 순서쌍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이쪽으로 순서쌍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자,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뭐 2,3입니다. 뭐 마이너스 2,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을 순서쌍이라고 하지.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네들이 다 순서쌍인데 이게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좌표 평면에 있잖아, 그지? 좌표 평면에 여기는 이 순서쌍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지? 어떻게 돼요? x 좌표가 얼마일 때? 2일 때. 맞아? y 좌표가 얼마? 3이 되는. 요렇게 되는 여기는 요 점이 뭘 의미합니다? 여기는 요 순서쌍을 의미합니다. 요건 다 알고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쌍들을 하나씩 다 찍어보면 마이너스 2, 뭐가 돼? 1이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얘는 요렇게 되어있는 요런 점을 의미합니다. 요 정도 우리가 다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 봐봐. 그 순서쌍들을 뭘로 갔는데? 원소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어떤 순서쌍,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순서쌍들을 원소로 갖는 뭐였어? 집합이었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이 순서쌍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을 하나씩 다 어디에다 나타낸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하나씩 다 찍어 놓은 거야. 오케이? 그 점 다 찍어 놨다. 이제 봐봐. 점이 요렇게만 돼도 지금 얘 점, 뭐라 그래? 점선이라고 부르지. 맞아? 점이 더 많아져가지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좀 이렇게 완전히 그 점들이 다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해봐. 걔는 뭐가 되겠어? 그냥 선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너희가 이거를 바라볼 때, 여기는 요 선을 바라볼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점들로 이루어져 뭐 도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잘 봐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런 함수가 있었대. 여기는 이 함수 그래프 못 그린 사람 없잖아, 그지? 맞아? 근데 여기는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 기울기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는 얘 Y절편이 얼마예요? 1이에요. 해서 Y절편이 1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그렸는데 왜 Y절편을 여기다 찍어줄 거고 기울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사실 여기는 얘는 너희가 뭐 한 거냐? 외워서 그리는 거야. 맞아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기울기를 의미한대요. 여기는 얘가 Y절편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Y절편 하나 찍어주고요. 기울기가 1이 되게 이렇게 직선 하나 그어주세요. 걔가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외워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 해요?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잖아. 계략적인 형태라고 해서 개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 그래프의 정의로 한번 가봐. 원래 그래프의 정의는 봐봐. fx가 지금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y는 다시 얘는 지금 봐봐.
그래프에 정의되는 건 x, y라는 순서쌍을 원소로 봤는데 y는 뭐가 돼야 되고 x 더하기 1이 돼야 되고 x라고 하는 건 정의역의 원소여야 합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지 보통. 맞아? 맞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냥. 봐봐. x라고 하는 게 0, 1, 2, 3 이렇게 세 개만 있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 다시 여기 있는 이 집합을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봐. 어떻게 돼요? 원소 나열법 0, 1. 그치? 여기 있는 얘가 될 수 있는 게 0이랑 1이랑 2랑 뭐밖에 없으니까 3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0 넣어보면 y는 1 나오고요. 0, 1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됐을 때 1 넣으면 2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4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개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1입니다. 그 다음에 1,2래요. 2,3입니다. 3,4래요.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지금 현재 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가 봐봐. 여기까지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만하단 말이야. 왜냐면 정의역이 유한계였으니까. 근데 정의역이 너무 많이 확장돼서 여기는 얘가 실수 전체로 확장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0도 있지만 0.1도 있고 0.2도 있고 0.001도 있고 0.002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 모든 원소들 내가 하나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걔를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얘는 무한집합이 되겠지. 맞아? 그 무한집합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다 찍어버리면, 이렇게 다 찍어버리면 거기는 걔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요런 형태로 점이 찍힌다라는 얘기고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거든. 됐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의 원래 정의는 뭐라고요? 제예요. x, y를 원소로 가는 집합인데 y는 fx여야 되고 x는 정의역의 원소여야 돼. 오케이? 정의는 제가 원래 그래프예요. 됐나요? 근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여기는 봐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얘네들은 사실 선이 아니라 점이라는 거잖아. 맞아? 점이라는 거잖아. 그럼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내가 3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여기는 요 점이 지금 3, 지금 4를 의미할 텐데 여기는 얘가 지금 4잖아. 이제. 다시 말하면은 얘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해봐. 요 상황이 뭐냐면 내가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4가 나와요. 이런 뜻이거든. 다시. 오케이? 여기다 내가 4 넣으면 뭐가 나와요? 지금 상태에서는 4 넣으면 5가 나와요. 다시 F에다가 뭐 넣으면? 4 넣으면 뭐가 나옵니다? 5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야. 잘 봐봐. x값에 y가 딱 하나만 대응되는 그냥 함수라고 했고요. x값은 지금 요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얘가 지금 x값이야. 얘가 x축이니까. 맞아?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서 함수값을 의미할 때는 뭐냐면 x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x축까지 저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생각해봐. 점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지금 스캔해서 간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해서 간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x가 만약에 0이었어요. 그럼 여기 딱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순간이잖아. 0일 때 얘랑 만나는 점은 요거지. 그죠? 그때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점이 함수값이 되는 거야. 다시 얘가 이쪽으로 더 왔어요. 3이 됐대. 그럼 얘가 만나는 그 점은 요거잖아. 그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되는 거야. 맞아요?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각 함수값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극한의 정의는 뭐냐면 x가 3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 그때 나오는 요 점에 y좌표가 한없이 어디로 다가가나요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극한 개념이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 있는 이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을 그냥 함수값이라고 해요. 요 두 개의 차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봐봐. 그래프를 너희가 보는 방법이 뭘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함수의 그래프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그려줘도 안 될 거 없지 않나요? 안 될 거 없어요? 없네요. 안 돼요.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과 만나는 점이 무조건 뭐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이유는? 함수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어. 함수의 정의 자체가 x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각각 하나씩이 y에 있는 모든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 아니요. 함수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자, 봐봐. 잘 봐봐. 이렇게 지금 있었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왔다가 얘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갔어요. 여긴 또 이렇게 됐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됐대. 얘는 이렇게 됐고요. 얘는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이상한 애가 fx라는 함수였다고 한번 쳐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야.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을 물어볼게요. 봐봐.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0.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1 아니에요? 자, 다시 F-1은 선생님, 봐봐. 어디였어? 봐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만나는 점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여기서 만나지? 이거의 Y좌표는 얼마예요? 여기 봐, 여기 봐. 다시 이거의 Y좌표 얼마야? 0. 그럼 얘 함수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오케이?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오케이? 응. 그 다음에 F의 0은 얼마일까요, 그럼? 2, 1, 2. 자, 여기 F의 0. 요거잖아, 요거. 만나는 점 어딨어요? 2. 여기 있죠? Y좌표 얼마라고? 2라고. 얘는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됐죠? F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이거 얼마일까? 없어요. 없어요.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마이너스 아니, 2분의 3은 어디야? 여기지? 마이너스 2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만나는 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어요. 자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여기는 이거는 선이니 아니면 점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거지. 아 점인데 점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거지. 맞아? 지금 여기서 얘가 점인 거랑 여기서 얘가 점인 거랑 달라? 똑같아.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만나는 게 어디 있어? 마이너스 2. 여기 있잖아. 그지? 요거의 y좌표 뭐야? 마이너스 2지. 다시 됐어? 얘가 마이너스 2야. 이거 알겠니? 네. 다시 그 다음에 F 이번에는 2로 가보자. F2는 얼마일까요? 2. 확실해요? 네. 맞아요. F2는 2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3은 얼마일까요? 4. F3은 3이죠? 네. 그럼 F 2분의 7은 얼마일까? 3. 3이죠? 네. 맞아? F 2분의 7은 여기잖아. 만나는 점 얼마? 3. 3이죠? 맞아? 그 다음에 F 뭐라 그럴까? 2분의 3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됐어? 이제 너희들은 함수값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예. 축하합니다. 함수값 볼 수 있겠지? 네. 뭔지 알겠어요? 이거 중2 때 처음 함수 배우지? 1차 함수 배우지? 중2 때 1차 함수 배우지? 중2 때 2차 함수 배우지? 맞아? 중1 때 함수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프를 보고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아까 공부 좀 다시 만나요. 아까 공부 뭐였죠? 잠깐만요.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다시 이제 봐봐. 리미트 이제 극한으로 좀 가볼게. 연결해볼게. 봐봐. 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네. fx는 얼마일까요? 0. 마이너스 0. 0이에요? 마이너스 네, 0. 확실합니까? 네. 왜? 얘가 지금 x가 어떻게 되고 있대? 요렇게 가고 있대, 그지? 요렇게 가고 있대.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가고 있었던 거잖아. y좌표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 요렇게 가고 있었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지. 됐어?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럼 자, 다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얘를 볼까요? 마이너스
없다. 없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다. 없다? 왜? 없다. 아니 이거 잠깐 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 만나는 점이 계속 모였어. 만나는 점 어딨어? 요 옆에 있잖아. 얘 만나는 거 뭐야? 마이너스이지. 계속 마이너스이랑 만나고 있었지. 계속 하는데 마이너스 1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 끝까지 마이너스 2지. 맞아? 여러분 마이너스 2겠네. 마이너스 다시 얘가 지금 X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고? 요렇게 가고 있다고.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얘 Y좌표의 변화를 관찰해봐. 계속 마이너스 2였잖아.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까 이번에? 0으로 가보자. 0 플러스로 가볼게요. 옆에 X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답입니다.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설명해줘요. 자 봐봐. 어떻게 가고 있대? 어떻게 가고 있대? 요렇게 가고 있대 그지? 네. 요렇게 가고 있대. 그래프 어딨어? 여기 있잖아. 요렇게 따라가는 거잖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마이너스 1 향해 따라 가고 있지. 맞아?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그럼 더 가보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F X래. 그러면 1. 확실해요? 네. 진짜? 1. 1. 다시 F0 얼마야? F0은 2. 2지? 네 맞아요. 됐어요? F0이 왜 있냐? 아, 우리 구현하잖아 아까는. 그치? 아까 분명히 했잖아. 됐어요? 다시. 자 리미트 이번에 뭘로 가볼까? 3. 3 플러스 가보자. 3 플러스 fx 뭐가 될까요? 3. 3. 확실해요? 예. 3이에요. 진짜? 아, 예. 그럼 f3은? f3? 3. f3은 어디 있죠? 3. 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갑니다. fx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냥 2. 그냥 2. 그냥 2? 네. 그냥 2. 왜요? 플러스 2 플러스 맞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X가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Y좌표들 봐봐. Y좌표들 어디서 만나요? 3. 여기서 만나지. 네. 계속 여기서 만나지. 아, 계속 3이야 그지? 그럼 반대로 여기서 봐봐. 아. 3 마이너스 뭐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네. 그 Y좌표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 2. Y좌표 2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지? 보여요? 네. 오케이? 네.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 2가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네. 자, 리미트. X가, 뭐 할까? 4 마이너스 할까? FX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응, 4 마이너스. 3. 3이죠? 맞아요? 됐나요? 안 한 것도 뭐 있지? 2? 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FX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확실합니까? 네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2 플러스 래 마이너스 FX.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확실해요?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지? 네 이유는 두 개 같잖아 그치? 2에 닿잖아. 닿을 때만 그가 존재하고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봐봐. 여기는 얘랑 다르지? 그가 없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 그가 없어. 얘도 다르지? 그가 없어. 얘도 다르지? 아니. 어디 갔니? 어, 얘네들이 같지? 그가 믿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네.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극한 값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니 그럼 이제 아까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봐봐. 자 여기서 보자 이번에 여기서 보자.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간대.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 뭐가 될까요? 1. 자 이제부터 선생님 이렇게 한 명씩 시킬 거야. 그렇지? 한 명씩 시킬 거야. 오케이. 자 가영이부터. 뭐요? 어. 1이요. 1입니다. 다들 동의하나요? 몰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들 동의해요? 난 동의 못하겠다. 손. 맞아요? 오케이. 자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플러스 FX는 뭐가 될까요? 동현아. 마이너스 1 되죠?
다들 동의합니까? 네.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승규, F-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동의합니까? 네. 동의 못하는 사람? 자, 다시 마이너스 4. 안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어디서 만나고 있어? 마이너스 1.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 맞아? 점이 여기 있잖아. 네. 점이 여기 있잖아. 여기는 얘 y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됩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래요. 연지야. 오오. 아니 없다. 없다. 정답입니다. 없다. 좋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아니야? 됐어? 맞았어? 오케이 좋아요. 자 리미트 이번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래 미주야. 뭐가 될까요? 0? 의문형으로 끝내지 마. 알았지? 0. 느낌표로 끝내줘. 0. 0 맞아요? 오케이 0 맞습니다. 다들 정리해요?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이번에 0 플러스로 갈 때 f0이래요. 다음 누구니? 수현이? 0이요. 0 맞아요? 네. 됐어? 그럼 봐봐, 은서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뭘까요? 자, 좌극한 얼마? 0. 우극한 얼마? 0. 좌극한 은서는 같다, 그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0. 0,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희영아 F0은 얼마야? 0이죠? 됐어요? 동의합니까? 다 됐어요? 다시 가윤이부터 다시 정화 둘, 넷, 여섯, 여덟 아, 뭐야 한 명 빼먹었어? 준석이 빼먹었네 준석이 빼먹었네 자 준석아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FX는 얼마니?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2죠? 네. 맞아요? 자, 다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준석이 빼먹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못 읽거든요. 얘는 뭐가 돼요? 0. 0? 맞니?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뭐가 될까요, 가윤아? 없어요. 없어요, 얘 없다. 왜? 얘네들이 서로 어떠니까? 다르니까. 맞아요? 서로 다르니까 없는 거. 그 다음에 F1 얼마가 될까요, 동현아? F1? 0 되는 거 맞죠? 됐습니다. 다시 승규. 승규, 뭐의 차례?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할 때 FX. 뭐가 될까요? 1 됩니다. 다들 동의합니까?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할 때 FX. 다시 준석이. 뭐가 될까요? 아 잠깐만 승규 차례인가? 했어요 준석이 1 맞아요? 확실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연지 리미트 X가 연지는 2 그래 잘했어요 이건 얘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주 F2는 얼마일까요? 맞아요? 확실해요? 왜 0이야? 0이야? y좌표니? y좌표? y좌표 y좌표가 0이잖아 그치? 뭐가? 요점이지 요점 네. 요점에 y좌표가 뭐니까? 0. 0이니까 얘는 0인거야 됐어요? 다음 수현이 뭐할 차례야? 리미트 x가 x가 어디로 3 마이너스로 때 fx는 뭐가 돼요? 2 2가 됩니다 누가 1이래? 아니고 선생님 아니고 얘기하고 자 다시 봐봐 그럼 F, F3은 얼마일까요? 은서 F3 얼마니? 아 너한테 F3 2 오케이 좋아요 2 자 이제 우리 저거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제가 낼게요 F 리미트 내가? X가 4로 갈 때 4로 갈 때? 2분의 3 같은 거 못해요? 2분의 3 같은 거 못하지 지금 뭐? 4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5칸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극한 네. 마이너스 2분의 1. 내가 잘 몰라. 왜요? 왜냐면 마이 요거 무슨 선? 무슨 선? 직선. 예. 맞아? 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y는 뭐야? x란 직선이지. 네. 맞아요? 네. y는 x란 직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면 은 아. 여기 y좌표가 뭐였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어. 아,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되시는 거예요? 응? 그래프 길이가 1이어서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길이가 1이었으니까 되는 거지. 오케이? 직선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곡선 같은 건 알 수 있어, 없어? 도대체 여기는 얘가 지금 2분의 3이었는데 그때 함수값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네. 현재 없어요, 그죠? 아. 제가 뭔지 모르니까.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못합니다. 됐나요? 자 다음 그러면 다 됐나요? 질문 끝? 또 있어요? 시험 봐. 시험 봐. 이제 시험 볼 거야? 아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자. 네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자 볼게. 자 1번은 뭐가 문제야? 1번은 뭐가 문제야? 6번 빼고 다 해주시는 거야? 아니야, 그래. 자, 다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좀 잡고 가자, 알았지? 왜 이게 왜 어려운지를 선생님이 이해를 해야겠어. 잘못했어. 선생님이 이해를 좀 해야겠어. 자, 봐봐. 1번. 1번에서 뭐가 문제, 1번 틀린 사람, 다시 뭐가 문제였어? 잘못 써봤어요. 1번이 이상했니? 2번 이상이 3번, 4번, 5번 이상했어요? 5번을 틀렸는데 잘못 썼어요. 5번 틀린 그래요. 5번 그냥 5에 수렴하죠. 얘는 상수 수열이야, 그지? 1번은 어때? 여기서 네. 뭐는 뭘 보는 거야? 1번 문제에서는 그렇지 꼴 보는 거잖아. 꼴 맞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일반항 봐봐. 자, 1번 문제 일반항 어떻게 돼 있어요? 1번에는 n 분의 1이죠.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죠. 그다음 3번은 뭐야? 2에 n 마이너스 1 제곱. 그다음 4번은 뭐예요? 얘는 n 더하기 1분의 n입니다. 5번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5였을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얘네들의 극한이 궁금했잖아. 이렇게. 자, 요런 애들이 다 궁금했어요. 자, 봐봐. 선생님 여기까지 이렇게 썼어. 여기까지 따라가니?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 맞아? 자, 봐봐. 극한이 궁금하잖아. 제일 먼저 뭐 생각해? 일단 일반항 생각해. 그렇지? 맞아? 일반항 먼저 생각해.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게 뭐야? 일반항에서 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꼴 보는 거야. 됐어요? 꼴 보자. 용인이 뭐야? 무슨 꼴? 0. 무한대분의 1. 그렇지. 무한대분의 1 꼴이잖아. 그지? 그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 0이 됩니다. 그럼 용인이 얘가 대표적인 뭐 하는 애? 진동하는 애. 발산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수열? 요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에서 뭐만 보자고? 공위만 보자고. 제 공위가 몇이에요? 2예요. 그럼 얘는 뭐 하겠어?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최고차의 개수 B 따져주면 되겠다. 그치? 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돼. 3번 가죠. 3번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EN 플러스 1 A, N이 지금 얼마를 했어요? 3이를 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A, N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봐봐. 여기는 얘를 괜히 준 거 아닐 거 아니야? 여기는 얘 이용하라고 준 거 아니야? 네. 그죠? 쟤 이용하라고. 그럼 봐봐. 여기는 얘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기는 쟤 이용하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한번 이렇게 써보자.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같아야 되잖아. 네. 그럼 내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돼? 그치, EN 플러스 1분의 뭐 하면 돼요? N 하면 되는 거지. 됐어? 네. 얘 이용하라고 준 거니까 그대로 써놓고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랑 맞춰준 거야 지금. 요 작업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얘가 어디 수렴한 됐으니까? 얘는 3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얘 가만 보니까 몇에 수렴해요? 네. 2분의 1에 수렴하죠? 네.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 최고차의 개수 B.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됩니다? 2분의 1. 요거 저기 곱해주세요. 이거니까 답은 2분의 3입니다. 그렇게 풀면 되겠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거는 n 플러스 1로 나눠가지고 an만 남겨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봐봐.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 같아. 그때 우리 가윤이랑 막 얘기했던 그 부분 아니야? 뭐야? AN을 저렇게 놓고 풀었다는 얘기지. 맞아? AN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 극한이잖아. 얘 극한이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AN이 이런 애면 안 돼? EN 플러스 2분의 3이면 안 돼? 그래도 저기다 집어넣으면 봐봐. EN 플러스 1에다가 EN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두 개 곱해도 얘는 EN 플러스 2분의 6N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얘 극한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그죠? 그러니까 AN이 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건 안 돼. 요건 아니야. 알았지? 주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궁금한 거를 주어져 있는 걸로 내가 표현을 해주는 요 간단한 식의 변형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4번. 4번에서 뭘 하고 싶었대? 지금 리미트 해가지고. 자 봐봐. 여기는 n세제곱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1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얘는 보니까 1세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 플러스 3세제곱 마이너스 4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그게 2n-1의 세제곱 마이너스 2n 요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럼 봐봐. 여기서 얘는 되게 클리어하잖아. 얘는 괜찮잖아. 뭐가 문제야? 분자가 문제지. 맞아? 그럼 여기는 이 분자를 내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나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집중을 뭐에만 집중하면 돼? 여기는 얘에만 딱 그냥 딱 집중해봐. 알았지? 얘가 궁금해. 얘가 지금 문제니까 얘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럼 저 노란색 네모 박스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K는 1부터 N까지 얘는 2K-1제곱에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요거 이해 돼요?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 확실히 알겠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씩 잘라서 이게 총 몇 개니까? 2N개니까 두 개씩 잘라가지고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항이에요. 이게 마지막 N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쓴 거.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 여기는 전개하면 뭐가 돼?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가 돼요? 2K세제곱 2K세제곱 뭔 소리야? 8K세제곱 마이너스 12K제곱 자 지금 하는 게 2K-1 전체 뭐 한 거야? 세제곱 한 거야. 자 요거는 2K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3 곱하기 2K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3배에 2K에다가 곱하기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되죠.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바로 정리해볼게. 그냥 플러스 뭐가 돼요? 6K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뒤에 8K 세제곱 이렇게 붙어있네. 여기까지 됐어요? 봐봐. 여기는 이거 전개 못하는 거는 이거 전개 못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전개해야 돼. 알았지?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고1 처음에 배우는 거잖아. 그치? 처음에 오자마자 배우는 거잖아.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곱셈 공식 공식에서 3개짜리 인수 뭐야 그냥 전개하는 요거 그냥 공식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없애버리면 요기 얘는 지금 뭐가 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2k에다가 제곱에다가 더하기 6k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대. 됐어요? 그랬니?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2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할래.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할래. 그 다음에 플러스 2 다시 6 곱하기 2분의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할 거고 마이너스 n 이렇게 할래. 공식 쓴 거죠 그냥? 네. 맞아? 뒤에는 왜 마이너스 됐나요? 그럼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몇 차고? 최고차가 3차잖아, 그지? 그럼 3차의 개수가 얼마니? 가만 보니까 얘랑은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얘까지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겠네? 맞아?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뒤에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난 최고차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권에서 최고차이 계수 비로 따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넘어갑니다. 5번 문제 보세요. 얘를 처음에 딱 봤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연재야?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무조건 꼴이에요, 꼴. 이게 꼴. 여기는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무한대 곱하기, 잘 봐봐, 잘 봐봐. 무한대 곱하기, 잘 봐봐. 날 봐요, 얘들아. 날 봐. 날 봐요, 유주야. 봐. 봐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다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동의하니? 다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됐어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발견했지. 그러니까 우린 뭘 해줍니다?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봤더니 뭐가 돼요?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자 2n는 그대로 있었고 요거 합차해버렸더니 얘 빼기 얘 하니까 얘는 5잖아. 그죠? 요거 분의 루트 뭐가 됐어요? kn 더하기 3 요거에다가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 빼기 2 요렇게 되어버렸어. 얘가 지금 2래요. 됐죠? 그럼 이제 무슨 꼴로 바뀌었나 봐. 요 무슨 꼴? 분모는 뭐? 무한대로 갑니다. 맞죠? 분자는 이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차수를 먼저 보자.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거니까 차수 보자. 얘 몇 차예요? 1차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몇 차니? 1차지. 이게 2분의 1차들이니까 얘랑 얘랑 곱해도 여전히 1차죠. 이제 개수 b로 따져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얘 개수 b는 얼마였어? 개수는 10이었잖아 10.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k죠. 얘랑 얘랑 곱하면 여전히 루트 k죠.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곱했어. 루트 k 더하기 3 요거랑 루트 n 더하기 3이랑 요거랑 곱했어.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뭐가 된다? k 다시 k 더하기 뭐야? kn 더하기 3 n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 얘가 루트 kn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 얘는 루트까지 있으니까 이거 1차지? 1차의 개수는 뭐예요? 루트 k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랑 얘랑 곱한 게 얘가 루트 k이고 여기는 얘가 1이니까 뒤에 곱하면 루트 k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 다시 여기는 얘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루트 k였잖아. 맞죠? 그 다음 여기는 얘 앞에 개수가 1이었잖아. 뒤에 곱하면 루트 k 되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얘랑 얘랑 다시 곱해도 또 똑같잖아. 루트 k죠. 됐어? 그러니까 루트 k 더하기 루트 k 이렇게 된 이 결과가 지금 뭐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게 결국 루트 K가 얼마라는 소리야? 얘가 10이었다는 소리죠. K는 얼마였어요? 100이었어요. 됐나요? 됐어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 이거 혹시. 맞아요? 어려워? 계산! 봐봐. 여기서 봐봐. 루트 KN 더하기 3에다가 루트 N 더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얘 최고차 항의 차수는 1차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개수는 루트 k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요거 자연스럽게 되니? 요게 자연스럽게 안 되면 자 봐봐. 루트 3n 더하기 1이 있었어. 루트 4n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었어. 요거 두 개 곱해버리면 최고 차수 몇 차야? 1차지. 맞아? 1차지. 그 다음 개수는 얼마야? 루트 10이에요. 왜? 얘 앞에 개수는 루트 3이거든. n 제곱이 n으로 된 거죠? 어? n 제곱이 n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예요. 맞아요. 여기 얘가 봐봐. 이거 다 전개하면 결과가 뭐야?
12n 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1이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몇 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차처럼 보이지만 거기 루트를 해줬다는 얘기는 2분의 1 제곱을 해줬다는 소리잖아. 요걸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됐어? 네. 그럼 알겠어요? 네. 그럼 됐네. 넘어가도 돼? 네. 오케이. 다음 문제 봅시다. 자, 6번 다 맞았고 7번 틀린 사람 희영이었지? 맞아요? 진짜 알겠니 이거? 네. 모르겠니? 알겠어? 모르겠어? 3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 an 그 다음에 3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돼있어.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an이 궁금해. 봐봐, an이 지금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치? n제곱이 뭔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내가 이렇게 생긴 얘 뭘 구해달래? 극한을 구해달래. 근데 양쪽을 봤더니 둘 다 뭘로 막혀있어? 이렇게 이렇게 뭘로 막혀있어? 부등호로 막혀있어. 맞아? 그럼 이런 상황이면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라는 얘기잖아. 정확하게 됐어? 그럼 여기서 얘를 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양변이라 세변이네. 세변에 똑같이 이렇게 해줘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어디 수렴하고 여기 있는 얘가 어디 수렴하니? 희영아, 3이요. 이거 둘 다 3에 수렴하지. 그러니까 가운데 끼니 어디 수렴하겠어? 3에 수렴하겠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8번 준석이었지 이거. 네. 자, 8번에 1번 봐봐. 공비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수렴해 안 해? 해요. 수렴하죠? 응. 2번의 공비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수렴해 안 해? 준서가 너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수렴해 안 해? 수렴해요. 자, 봐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어디 수렴해요? 된 거야? 네. 그래요. 뭐가 이렇게 찝찝하지? 3번 봐봐. 공비 얼마야, 준서가? 루트 5지. 루트 5면 1보다 크지? 네. 수렴해, 안 해? 안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봐봐. 공비 얼마야? 0.7. 0.7이면 공비가 마이너스 돼서 1 사이지. 네. 그럼 얘는 수렴하지. 네. 됐어? 5번은? 수렴해, 안 해? 수렴해요. 오케이? 5번, 6번은? 발산. 1.1이니까 발산하죠? 됐어요? 다들 동의합니까?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9번 보세요. 9번. 자, 9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의 n제곱 더하기 5의 n제곱 분의 6의 n 더하기 1 더하기 5의 n 더하기 2 더하기 1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얘 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잘 봐봐. 여긴 얘는 n차인데 여긴 얘는 n 플러스 1차니까 이게 더 빨리 커지지. 그 아니라고. 그렇죠? 이거 지수식이잖아, 지수식. 맞아? 네. 지수식이잖아. 근데 뭘 보는 거야? 밑 보는 거야. 정말 너무 복습 안 하지 마. 알았지? 정말 너무 복습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중. 아, 너 맞았어요? 어, 미안해요. 누구 틀렸어? 누가 틀렸지? 손? 어? 이거 다 맞았어? 뭐야? 아, 넘어가. 이거 얼마예요 답이? 6. 6입니다. 됐어요? 자, 높아지면서 요거 빼야 되지 이렇게? 6 이렇게? 1분의 6 해서 얘는 답이 6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번 발표. 자, R의 N제곱이 얘가 수렴한대. 우리는 무슨 정보를 받았어요?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1은 들어갑니다. 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지? 이제부터는 뭘 하고 싶어요?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저 공비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준석이 맞았니? 틀렸어요? 형님 봐봐. 봐봐. 생각을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할 수 있어. 되게 쉬운 거야. 자, 기역 보니까 공비가 얼마야? 3분의 R 빼기 1이지. 맞아요? 그럼 저기 있는 제 범위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 미주야. 맞았어요? 네. 확실히 알겠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봐봐. 얘를 구하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얘를 알고 있어. 준석아. 다시. 얘를 구하고 싶어. 얘 범위를 구하고 싶어. 나는 얘를 알고 싶어. 얘를 통해서 얘를 천천히 만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할까, 처음에? 그치, 3으로 나누면 참 좋겠다. 그치? 이렇게. 3분의 R. 여기는 얘 1. 3분의 1. 그 다음. 이렇게 만들려면 다 빼기 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 그랬더니 여기 얘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지. 여기 얘는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지. 맞아? 그러면서 보는 거야. 그럼 이 공비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확실하니?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요쪽 때문에 좀 삐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산할 수도 있어요. 이러니.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니은 보면 어때요?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요? 2분의 R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다시 얘를 통해서 쟤 만들고 싶었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1을 할게. 그럼 0 R 더하기 1 2 이렇게 되지? 이걸 다 2로 나눌까? 이렇게 나눌까? 그럼 이 공비가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렴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됐어?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디귿의 공비는 뭐야? 디귿의 공비는 뭐야? 3분의 R. 이유는? 3분의 R 전체 N 이렇게 돼 있니? 아래 아무튼 공비 뭐야? 3분의 R에 n제곱 더하기 4잖아. 여기서 봐봐. 얘는 뭐 그냥 4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얘만 봐봐. 얘 공비는 뭐야? R이잖아. 이거 수렴한다며. 맞아? 디귿은 그냥 보자마자 수렴하는 거지 뭐. 공비를 보라고. 공비를. 그렇지? 등비 세울 때 공비를 봐. 그렇지? 오케이, 넘어가. 12번 보세요. 잠깐만, 오늘 남아야 되는 사람들. 네. 손. 남아야 되는 사람 손. 오케이. 여기서는 남자. 알았죠? 여기서 해.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RPM 뽑아놨거든? 그거 다 풀고 갑니다. 알았죠? 지금 어디까지 가요? 수혈의 기관부터 급습까지. 두 단어. 뭐라고? 몇 문제쯤 하냐고? 한 200문제쯤?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 다 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풀지 말고 거기는 그 언제 가요 집에? 12시에는 보내줄게요. 택시 타고요? 아니요 선생님 갈 수 있어. 12시 선생님 지금 고양이 데리러 갔다가 아니 데리러 보고 고양이 데리러 갈까요? 아니에요. 왜요? 어디다 장훈촌 갈 거예요? 아니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거야. 아 가지 마요. 맞아요. 이제 거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갈래? 네. 같이 가면 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끼겠어요. 아니, 공부해야 되는 거네. 아. 같이 가면 한 시간. 아 미요. 근데 여기 가까워서 여기서 가. 빨리 가요. 빨리 갔다 올까? 네? 그게 아니라. 알았어. 일단 다시 얘기하고. 아니 무슨 얘기하자고 했어. 자 다시 우리 12시까지 남을 거예요. 알았죠? 풀 때까지 풀고 못 푼 건 다 숙제입니다. 고스란히. 알았지? 왜냐면 자 봐봐. 이 시험지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고 있잖아.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알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 아직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 그래서 강제로 시킬 거예요 이제부터. 예전처럼. 알았지? 일찍 시작하자 강제로 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때 우리 시험 보기 조금 전부터 강제로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좀 아쉬웠잖아 우리. 맞아요? 강제로 시킬 거야. 자 12번 보세요.
자,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요거 미주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실수. 실수? 완전 실수. 자, 그럼 풀어보세요, 나와서. 아니. 선생님, 봐봐.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 뭐? 곱하기 2n 플러스 2n 곱하기 2n 더하기 2. 요거 분의 1이지. 맞죠? 얘를 내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를 그대로 두지 마. 요거, 요런 거 있잖아. 좀 각,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가자. 요 2는 요 앞으로 뺄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걔만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또 2로 다시 묶이지. 이렇게. 그럼 걔 또 뺄 수 있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요. 은희의 4분의 1에다가 이제 이 상태니까 이거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여기는 얘는 k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그냥 한 칸짜리 부분 분수잖아. 맞아요? 그래서 답 해주면 얘는 뭐 4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풀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는 이 반에서 지금 이 부분 분수 해결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없었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13번. 아, 7번 안 할 거예요. 자, 보자. 13번. 자, 봐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로그 5의 a n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럼 잘 봐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얘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긴 얘를 바라봤을 때 얘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어. 어떤 행동이지? 일단은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줍니다. 알죠? 기본이야 그게. 알지?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줍니다. 알지? 그래야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바꿨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뭐가 됩니다? 5의 ak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정확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얘가 뭐냐면 로그 5의 a1 더하기 로그 5의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지고 로그 5의 an까지 더한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다 더했다는 얘기는 진수의 뭘로 바뀝니다? 곱으로 바뀝니다 라고 배웠지. 맞아? 네. 로그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로그 뭐가 되냐면 로그 5에 a1 곱하기 a2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an까지 곱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는 얘가 뭐라고 줬어? n 플러스 3분의 5n이라고 줬죠. 여기는 얘가 뭐라고요? n 플러스 3분의 5n이라고 이렇게 줬어. 그러면 로그 지금 5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여전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지금 궁금했던 거니까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어디 수렴해요? 오. 5에 수렴하죠. 그럼 로그 1. 5에 5잖아. 그렇지.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지? 그거 봐. 이렇게 봐. 뭐야 나올 정도로 되게 쉬운 문제란 말이야.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봐봐.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야? 이런 거 발견하면 먼저 뭘로 바꿔주세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시그마만 좀 한번 해결해줘 봐요. 이런 거잖아. 오케이? 이건 얘만 차근차근 해결해주고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린대. 알았지? 단계별로 밟아보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넘어갑니다. 14번. 이거 맞춘 사람? 나요. 연지,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풀었어? 14번. SN이 뭐래요? N 더하기 1분의 4N입니다. 여기 돼 있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그게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됐나요? 수영이 맞았지? 어떻게 풀었어? 1번은 구해서. 근데 이거 답이 무섭지가 않네. 잘 봐봐.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자 봐봐.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이죠. 네. 여기까지 됐어? 저기 s
SN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SN이 확실하지. 그럼 4예요?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확실하지.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예를 가만 보니까 조금 찝찝해. 뭐가 찝찝해? N 플러스 1까지란 말이야. 조금 찝찝해. 근데 끝에는 어차피 무한대랑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얘 1 넣었을 때는 얘 뭐부터 시작하니? 2. 2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였어?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가면서 무한대까지 쭉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였겠네? 네.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 플러스 A1 요거 하나만 딱 해주고 마이너스 A1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만큼 한 번에 계산해버리고 여기는 얘만 빼버리면 되겠다. 이해 돼요? 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다시 표현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똑같이 표현해도 되는데 빼기 a1로 이렇게 하나만 딱 빼주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다 더한 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되니? 그럼 봐봐. 여기 얘가 얼마였어? 4. 4죠. 여기 얘가 얼마였어? 여전히 4였어. 얘 a를 얼마예요? 2.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맞아? 네. a1은 뭐랑 똑같아? s1이랑 똑같잖아. 그치? 1 더 1분의 4 2가 됩니다.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다 이게 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거 일반화 구하는 거 아니야? 일반화 구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정보가 이렇게 넘나도 이쁘게 주어져 있는데 굳이 걔를 다시 일반화 구해가지고 걔를 다시 더해줄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왜 자꾸 8 얘기하셨어요? 8? 아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4다 이렇게 해가지고 8이라고 답 쓸까봐 선생님 걱정돼서 8이라고 얘기한 거였어. 여기서 지금 A1 하나 빼줘야 되는데 A1 안 빼줬을까?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도 가지 못했어. 그렇죠? 결론은 자 12번 틀린 사람 다시 15번. 아니야 15번 미주. 미주. 왜 손 내렸지? 내리라고 했었나? 자 봐봐. 그래요? 자 봐봐. 15번에 1번 봐봐. 일반항 뭐예요? 미주야? 네? 15번에 1번의 일반항이 뭐예요? 다시. 15번에 1번의 2n-3. 2n-3이지. 이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발산하지. 네. 그럼 an이 발산하니까 s 는 무조건 발산. 발산. 그지? 2번 봐봐. 2번. 얘는 등비급수잖아. 맞아요? 1-r분의 a에 수렴할 거 아니야. 맞아? 그 답은 2에 그냥 수렴하겠네? 바로 판단 가능하죠? 됐어? 그럼 3번. 3번. 일반항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아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1 n-r. 저 뒤에 있는 거.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일반항이. 아, 예. n번째 써 있잖아. 네. 일반항 뭐예요? 마이너스 1에. 얘들아 네? 일반항 뭐예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은지야? 진동. 진동하죠. 진동한다는 건 발산한다는 거잖아. 0을 수렴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산하겠지 뭐. 됐어요? 네. 4번 봐봐 4번. 얘는 일반항 뭐야? 일반항이요? 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죠? 네. 맞아? 네. 어. 그럼 여기는 얘는 이제 뭘로 시그마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앞뒤로 없어지는 형태였잖아. 그지? 네. 해결할 수 있죠 이거? 네. 4번 해줄까? 아니요. 됐어요? 6번에서 앞뒤 6번 앞뒤. 아 네. 자 16번 보세요. 16번.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대. 선생님 내일 구리 가는데. 왜요? 아니 내일 회식 있어요. 어? 여기서요? 거기 그 카페에서요? 어. 언제 몇 시요? 이거 갈래요 같이? 끝나고 가겠지? 오늘 몇 시였어? 우리 내일 청빙서. 미안해 선생님 계단 말을 했어요. 내일도 10시 끝나는데.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봐. 여기서 얘들아.
아니 그런대로 진짜.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보라니까. 여기 보라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을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네. 왜요? 어? SN이 수렴하잖아.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무조건 0을 수렴한다며. 네. 맞아요? 됐어? 그러니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2.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에서 우리한테 준 거는 얘를 준 거거든. 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였어? 얘가 궁금한 거였지. 그럼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분모 문제 n으로 나눠요. 그렇지. 분모 문제를 n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n분의 an 더하기 1 빼기 n분의 4 분의 n분의 an 마이너스 3 더하기 n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아, 저것도 먼저 그냥 an으로 쓰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지금 주어진 걸로 바꿔놨잖아.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됐어요? 2. 여기 뭐가 됐어? 2. 2, 그지? 여기 뭐가 됐어? 아빵. 아빵. 그 중에도 아빵이 됐어요. 아빵 보고 싶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 2분의 5분의 3. 5분의 5분의 얘가 2였어요. 그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너무 쉬운 문제야. 얘 이런 거 봐봐. 완전 기초야. 봐봐. 이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 이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큰, 엄청 큰 문제야.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뭐 얼마나 강조했니? 안 했니? 동영상 다 있어요. 나 찾아본다. 다시 봐봐. SN이 수렴하면 AN은 0에 수렴합니다. SN이 수렴하면 AN은 0에 수렴합니다. 다시 SN이 수렴하면 AN은 0에 수렴합니다. 다시 안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갑니다. 넘어가. 17번. 맞아. 자, 17번. 요거는 아마 틀린 사람이 뭐야? 둘 다 1번이네. 2번만 틀렸어요. 저 2번만 틀렸어요. 2번이 없는데? 왜? 1번이 2개인데 안 2번인데? 왜? 뭐야 그럼. 자 2번 보세요. 아마 얘 때문에 지금 문제지? 네. 얘 때문에 문제지. 저거 1번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왜? 너 저 저한테 아니. 자, 보세요. 자, 이거 공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인 거 확실하니? 네. 맞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바꿔줘요. 바꿔줘? 발산 리미트로 싸줘요. 어? 싸줘.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등비 급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공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면, 그렇게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면 얘는 수렴할 거야. 어디 수렴할 거야? 0 1 마이너스 R분의 A. A에 수렴할 거야. 오케이? 자, 가보자. 1 마이너스 공비 얼마니? 공비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분의 첫째 얼마예요? 1 아니 뭐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네, 이거죠? 맞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찍혔어? 네, 했어요. 했는데 저 발산 아니에요? 어? 아까 발산이라지 않았어요? 내가? 아까 뭐예요? 내가 발산이라고 했어? 네, 내가 발산이라고 했어. 다 뭐예요? 설마. 다 구해보자. 루트 2분의 뭐가 돼? 1 플러스 루트 2니까 답은 2분의 루트 2 더하기 2가 되겠다. 맞다. 루트 2가 되겠다. 내가 또 발산이라고 그랬어? 네. 속성이에요. 그러네. 발산이라고 되어있네. 근데 발산에 수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 잘못. 문제 오류가 좀 있다. 됐어요? 지금 해설 보니까 1 플러스 루트 2의 엔드곱이라고 되어있었어. 오케이? 그럼 이건 발산하는 게 맞잖아. 그지? 근데 얘는 문제는 이거였는데 저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됐습니다. 요거 되는 거 모르겠는 사람. 여기서 일로 갔어 바로. 네. 다 되니? 바로는 못 가요. 바로는 못 가요? 분모 문제 뭐 해줄 거야?
플러스 루트 2? 그치, 1 플러스 루트 2 곱해줄 거지. 맞아?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 빼기 1이잖아. 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 어? 어? 여기 1이네. 아닌데? 아하. 어? 뭐야? 근데 너 맞은 거 같은데? 어? 너 맞은 거 같아. 뭘? 1분에 루트 2.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 이거 미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어? 아하. 이게 많았어요. 아, 잠깐만. 더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와, 18개 올려주세요. 23개? 자, 보자. 어? 키형이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있어, 17개. 그 다음에 승규? 없어요. 23개. 그 다음에 준석이? 없어요. 없어요, 저런. 동현이 있어요? 18개. 그 다음에 수현이? 있어요? 21개. 은서? 없어요, 저런. 자, 가연이? 어? 저런. 그 다음에 미주? 연지미나 오케이. 자, 다음. 자, 18번 틀린 사람. 자, 18번에서는 저희가 그 등비 수열에, 등비 수열에 뭘, 공비를 제대로 구할 수 있니, 없니, 이런 문제예요, 그냥. 봐봐. 시그마 해가지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 r, m-1 이렇게 막 주어져 있었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수렴하는 수렴 조건이 뭐였지? 얘 수렴 조건. a가 0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에서 1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제에서 준 게 뭐였어? 시그마 해가지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5의 n제곱에다가 x의 n-1제곱이거든? 요 공비의 뭐야? 공비가 5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x? 그냥 5분의 x 아니지, 마이너스 5분의 x인데 그냥 5분의 x야. 아, 몰라요, 몰라요. 자, 봐봐. 아니, 5분의 x가 5분의 x 맞죠? 5분의 x. 봐봐. 여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5분의 x 분의 1. x분을 이렇게 뺄 수 있지. 됐어요? 그럼 요거 n이고 요거 n이니까 요거 내가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공비지. 네. 맞죠? 그러니까 5분의 x가 뭐가 되고 싶어? 마이너스에서 1 사이가 되고 싶어. 얘가 0이 될 일은 없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 x는 범위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가 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건 공비가 뭐예요? 두 번째 거 2분의 x-4. 얘가 공비죠? 얘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네. 그치? 이거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 x-4, 2. x는 뭐가 됩니다? 2에서 6 사이. 그럼 이거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네. x는 뭐가 되겠어요? 2랑 5 사이. 2에서 5 사이. 정수는? 7개. 아, 뭐야? 7. 7. 근데요. 근데 그 범위에서 가는 게 있고 거기서 시작해서 R로 만든 게 있잖아요. 차이 뭐예요? 봐봐. 차이를 알려줄게요. 차이를. 지금 몇 번 문제랑 헷갈리는 거냐면 그거. 그래. 네. 아까 했던 그 문제랑 좀 헷갈리는 거지. 아까 했던 그 문제가 몇 번이었어요? 네. 10번이었어요. 그렇지? 그래? 10번 문제 뉘앙스를 잘 봐봐. 봐봐.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10번 문제 봐봐. 등비 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한다고 했지? 그럼 확정된 게 뭐야?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1 포함됩니다. 라고 확정된 거지. 맞아? 걔를 통해서 쟤네들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정된 걸 통해서 쟤네들의 공비의 범위를 판단해 줍니다. 됐죠? 다시 넘어와서. 몇 번? 18번 다시 봐봐. 18번에 수렴 조건이잖아. 맞아? 수렴하게 해주세요란 뜻이지? 수렴하게 해주세요. 제가 수렴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19번 틀린 사람은 아마도 등비 수열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비 구해야 돼요? 구했는데 구해야 어떡해? 봐봐, 19번. A1이 1이래. 그 다음에 A, 뭐야? B1이 얼마래? 1이래. 그 다음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얼마래? 3이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얼마래? 그 여기서 이미 벌써 다 줬어요. 등비수열 an과 bn을 다 준 거야, 지금 이 상황은. 왜? 벌써 우리 뭘 받았어요? 첫째 항들 받았지. 맞아? 첫째 항들 전부 받았지.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1-공비분의 첫째 항 1 한 게 3입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공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럼 1만 원 나오잖아. A는 뭐가 되겠어? 요 공비 얼마 나오니? 3분의 2. 3분의 2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첫 지향이 1이었어요. 공비는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N-1제곱. 요렇게 하는 게 AN이야.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다시 가보자. 얘는 여전히 1-2분의 1. 요렇게 한 게. 요렇게 1 한 게 얘가 얼마였어? 2였어.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2분의 1이었어. 좋겠어. 그러니까 B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n-1. 2분의 1에 n-1죠. 이렇게 됩니다. 되니? 이제 다 받았지. 그럼 이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얘는 an 더하기 bn 전체의 제곱이 궁금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에 n-1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하는 이거 전체의 제곱이 궁금했어요. 이런 뜻이잖아. 됐나요? 그럼 내가 얘네들 어떻게 합쳐줄 수는 없지만 이거 제곱은 할 수 있지? 맞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 제곱 먼저 하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9분의 4에 n-1제곱이네.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하면 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겠다. 에다가 2배에 얘 곱하기 얘잖아. 맞아? 2배에 얘 곱하기 얘.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1에 n-1제곱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 등비수열, 얘 등비수열, 얘 등비수열인 거 확실하지? 그럼 세 개로 쪼개서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 이렇게 적용. 얘는 뭐가 되겠어? 1-9분의 4분의 첫 지향 1인 거고 더하기 1-4분의 1분의 첫 지향 1인 거고 더하기 얘는 1-3분의 1분의 첫 지향 2인 거고 이렇게 세 개 더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냥 차분히 또 가면 됩니다. 자, 20번으로 갈게요. 20번 틀린 사람. 어우, 힘들다, 그지? 좀 쉽다? 자, A1이 4래요. A2가 2래. AN 더하기 1 제곱이 AN 곱하기 AN 더하기 2. 여기까지 썼어. 그럼 난 벌써 A의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뭐예요? 응? 이거 답. 답은 안 써도 돼. 저 계산할 필요 없어. 그래도 알고 싶은데. 아, 맞아. 해설지를 알아줄게. 이따가 알아줄게. 그렇지. 다시 요거 봐봐. 요거 봐봐. 여기는 얘에서 벌써 나는 일반항까지 다 나온다. 맞아요? 네. 다시 잘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거 등비수열이지. 네. 맞아? 이게 뭐야? 등비 중항이잖아. 네. 가운데 있는 게 제곱한 게 양변에 양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습니다. 등비 중항이잖아. 네.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에서 첫 지향이랑 둘째 지향 알고 있으면 첫 지향 알고 공비가 그냥 2분의 1이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AN이 뭐가 되는 거야? AN이 4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네. 얘를 뭐 해달래? 첫 지향부터 다 더해달래. 뭐 하면 된다?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첫 지향 4입니다. 답은 8이군요. 이렇게 풀면 돼요? 꼭 A는 구해야 돼요? 네, A는 안 구해도 돼요. 첫 지향과 공비만 알 수 있으면 뜻이야. 됐죠? 등비수열이란 상황 판단이란. 넘어갑니다. 자, 21번 보세요. 21번. 얘들아, 21번에서 1번이랑 2번이랑 4번은 잘 봐봐. 1번이랑 2번이랑 4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걸 너무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어. 맞아요? 다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걸 눈으로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그냥 다 1-r분의 a로 그냥 해결하면 그냥 끝나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3번은 어때? 3번은 제일 공비가 몇인지 알 수 있어, 현재? 몰라, 좀 조사를 해보자. 자, 3-루트5가 뭐랬어? 공비랬어, 지금 현재. 오케이? 3-루트5가 공비랬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2점 얼마죠? 네.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한 결과는 0점 얼마겠지? 네.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인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 1-r분의 a에 똑같이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렇지, 여기는 얘가 공기. 차지향도 되죠. 그렇게 보면 됐나요? 좋아요. 다음에 22번 보세요. 좀 쉬었다 가자. 자, 한번 쉬었다 할게요. 22번 그림이. 자,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22번입니다.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넓이가 그루트 3인 정삼각형이 있었대. 그 다음에 넓이를 9분의 1로 축소시켜서 계속 만들어간대. 이거 너무 대놓고 줬잖아. 맞아요? 너무 대놓고 줬잖아. 그럼 그냥 1 9분의 1분의 9 루트 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근데 x좌표라 그래가지고 헷갈렸어. 그래가지고 평면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그게 아니었구나. 네, 문제가 그게 아니었어. 다시 문제를 제대로 읽읍시다. 나한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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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됐어? 봐봐. 됐어. 봐봐. 봐봐. 자, 첫 번째 넓이가 얼마였어요? 그루트 3. 3이었지. 그럼 여기 이 한 변의 길이가 뭐였다는 얘기야? 6. 6이었다는 얘기야?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넓이비가 9분의 1이었대. 길이비가 얼마였을까? 3분의 1이야. 그 S는 4분의 루트 3이에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다시. 세제곱 안 됐어요? 어? 세제곱? 안 됐어요. 제곱 됐어요? 세제곱 안 됐어? 제곱 안 됐어? 다시, 다시. 넓이 B가 9분의 1이었대. 3분의 1. 길이 B가 3분의 1 맞죠? 그럼 두 번째 건 얼마였겠어? 3분의 1. 2. 끝나지 마. 1 뭐인데? 3분의 1분의 6.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됐나요? 저번처럼 입정쌤이 때 담배피우는 꼬질러준다만 같이 피시네? 입정쌤이? 네. 꼬질러준다고 했어? 아니 같이 약속했는데 약속했어요? 입정쌤은 나랑 친해요. 12년 친구지? 12년 친구지? 12년 친구지? 자, 다음 볼게요. 뭐라고? 왜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6이에요? 첫 지향이 6이잖아. 나는 지금 6인데 왜 좌표 궁금한 거. 됐죠? 다음. 다음 그림과 같이 점 0,4에서 직선 저기는 제 수선에 대한 뭐야? 수선의 발을 어쩌고 저쪽 어쩌고 저쪽 계속하고 있대. 그냥 P, N, Q, N의 길이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봅시다. 자, 요렇게 이렇게 되고 요렇게 요렇게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얘가 8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4에서 출발해서 수선의 발 내렸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길이는 요렇게 요거랑 그다음에 요 수선의 발 내렸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길이는 요거랑 또 수선의 발 내렸고 궁금했던 길이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저 길이들의 합이 지금 궁금하군요 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보자. 그럼 봅시다. 자, 봐봐. 첫 번째 여기는 요 길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저기 얼마가 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만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딱 그었어.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길이 당연히 뭐 하겠어? 같겠지. 그럼 여기 요즘의 좌표가 뭐였겠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몇 도예요? 45도지. 그럼 여기도 45도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등변삼각형이지. 수선의 발 내리면은 이거 길이를 2등분합니다. 라는 게 이등변삼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됐어요? 잠깐만. 근데 저기 6이죠? 왜 6이냐고? 이 길이랑 이랑 같으니까. 자, 봐봐. 2 더하기 2는 3인데? 4에서 빼면 3이야. 잘 봐봐. 내 생각을 말해줄게요. 잘 봐봐. 여기는 6 길이 얼마야? 4. 4지? 그럼 이거 길이 얼마겠어? 2. 그럼 이거 얼마겠어, 좌표가?
아, 좌표가 6. 어. 저는 저 길이가 6이라는 거. 난 계속 좌표라 그랬어요. 잘 봐. 자, 45도예요. 오케이? 자, 여기는 얘의 기울기 얼마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어, 됐어요? 네. 자, 그럼 봐봐. 자, 여기는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6. 6이지, 6. 6. 됐어? 그러면은 8대 6. 다음, 다음. 해야 돼요? 어? 8대 6이라 해도 돼요. 뭐가? 그러니까 저 하얀색 선이랑 저거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아니지. 얘는 이거랑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됐어?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자, 이 길이 얼마일까? 가면은 3이니까 3. 3이지. 공비 얼마예요? 아, 2. 아, 2제곱. 됐죠? 네. 얼마나 쉽니, 문제가? 몰라. H예요. 12. 내가 자꾸. 아니, 내가 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진짜 아니네? 24분 뒤에. 자, 이렇게 간댔어. 이렇게 간댔어. 잘 봐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예요? 어, 네, 이 새끼 빨리. 뭐? 여기 간댔어. 알았어. 네.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전 첫 번째,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일단 여기는 얘 구할 수 있으면 좋을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저 넓이 구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 당연히 한 변의 길이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 한 변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이거를 X라고 한번 해볼까? Y라고 해보자고.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 길이가 Y래.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도 여전히 뭐였겠어? Y였겠지. 이제 됐어요? 네.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이 길이도 뭐였겠어? Y였겠지?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뭘까? 3에서 4.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그냥 진짜 구해봐, 길이. 1. 아, 그거 다 해서 Y가 4.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닮음을 좀 제대로 봐주세요. 닮음이라는 그 조건. 도형에선 닮음이 핵심이야, 항상. 닮음은 봐봐. 4대 8이요? 그래,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 1대 2.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이겠어? 1대 2.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분의 Y잖아. 얘가 뭐니까? 아. Y니까. 오. 오.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야? 3분의. 다시 보세요. 2분의. 2분의 2. 3. Y겠지. 아. 아, 네네네. 이렇게 더한 거잖아. 네.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 걔가 지금 얼마야? 4네요. Y가 얼마라는 소리? 3분의 8. 3분의 8이라는 소리다, 그렇지? 근데 저는 1대 2는 그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잘 봐봐. 봐봐. 첫째 양이 얼마야 그럼? 9분의 64죠. 응. 그럼 이제 나는 뭐만 구하면 땡이야? 공비만 구하면 땡이야, 그렇지? 그럼 봐봐. 공비를 구하려면 나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길이비 구해야 돼요. 그렇지? 길이비.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있는 얘가 첫째 양이니까 두 번째 얘를 구해서 해도 되지만 봐봐. 얘분의 얘로 해도 되지 않아? 왜냐면 얘분의 얘잖아, 이거. 맞아? 네. 그러니까 예분의 예랑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결국 4분의 뭐야? 3분의 8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3분의 2가 돼요. 이게 뭐라고? 길이기. 그럼 난 넓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좀 답이. 됐어요? 이해 되니? 네. 이해 되니? 됐습니다. 25번. 4. 얘들아, 25번 그래프 다 그렸어? 지금 25번에서 분명히 뭘 가지고 구하랬어요? 그래프. 그래프 가지고 구하랬어요?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어? 아, 지운 거야? 왜? 자기가 이렇게 많은데? 잘했어요. 어, 안 돼.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너 틀린 거야? 이거 두 개? 아, 다 들었어? 아, 오케이. 그래서 푼. 자, 25번 봐봐. 여기 그래프, 여기 저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 4개 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릴 수 없는 사람 손.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 번 설명했잖아. 그동안 안 그려봤어요? 다 그려봤어요. 그죠? 그릴 수 있어야지. 오케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못 그리는 사람 다시 남아서 오늘 선생님한테 다 그리는 거 질문하고 가요. 그렇죠? 따로 질문합니다. 그렇죠? 안 서워요. 선생님 갔다 한 30분 정도 올 것 같아. 응? 어디더라? 어? 화도?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도 참여했네. 어디였어요? 어? 자, 볼게요. 자, 25번에 1번 그래프 어떻게 되니? 1번 Y좌표 1 딱 찍어주고 이렇게 딱 되지. 됐어요? 그래요, 집중하자. 그 뭐야, 지금 수업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많이 힘들죠? 그런 것 같아. 우리 잠깐만, 우리 이거 준우 때문에, 사실 준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땡긴 거거든? 이거 원래대로 할까? 4시 4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 45분부터? 어 이대로 해요? 이게 나? 아니면 잠깐만, 너희 여기서 아니 월수에 7시부터 가능하니? 월수요? 나 아니요? 저는 완전 안 돼요. 완전 알았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해. 알았지? 좀 힘들지. 근데 선생님 지금 특강처럼 안 쓰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요거를 너무 못해. 할 말 없지. 너무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진도를 나가야 선생님이 앞에 수학 원투의 개념을 설명할 텐데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 맞아요? 열심히 합시다. 그렇죠? 자, 보자. 얘가 1로 간대. 얘가 당연히 2 이렇게 돼 있었을 테니까 얘는 극한값이 2입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주면 되는 거. 지금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이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2번 그래프 어떻게 돼요? 2번 0과 2 찍고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지? 네. 이렇게 1, 그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3번은 그래프 어떻게 되니? 3번은 그냥 뭐 이렇게 되지 뭐. 그게 3으로 갔을 때는 3분의 1로 갈 테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4번은 그래프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잖아. 이거 1로 갔을 때는 루트 2로 갈 테니까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26번 요거 그래프 다 그려봤니? 네. 그래프 없이도 사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 권장합니다. 항상 그래프는 나오면 그려주세요. 함수는 나오면 그래프 그려주세요. 얘는 지금 2를 기준으로 하고 싶었어. 그거 일단 해줄게. 일단 요 그래프 먼저 볼게. 봐봐, x가 2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윤 얘가 2였어요. 기울기는 1이 됐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윤 얘가 4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다들 동의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2,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좌표야. 맞아? 다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네? 찍어줄 수 있죠? 2, 마이너스니까 대충 요 정도 잡혔을 것 같아. 여기는 얘. 요렇게. 여기가 5가 되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아래 위로 굴러. 요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돼. 그치, 쟤는 안 해줘요. 왜? 등호가 어디 붙어 있어? 아. 이쪽에 붙어 있잖아, 그지? 맞아. 요 큰, 요쪽에 붙어 있잖아. 손이랑 그래프 그릴 때 저 사도 써줘야 돼요. 이거 다 써줘야 돼요. 이런 것도. 잡혀. 저거.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 2로 갈 때 우극한 생각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5의 수렴합니다. 얘 좌극한 생각해봤더니 여기는 얘 4의 수렴합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답은 쉽게 나와요. 그지? 됐어?
저 막 함수의 극한을 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되게 고생을 해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쉬워져. 이거 그리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요. 실제로 너희가 많이 안 그려와서 그래프 그리려면 힘들 거야,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알지? 그래프 그리는데 생각보다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이거 식으로만 해결하는 방법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를 했어. 근데 fx를 뭐라고 줬어요 지금? fx를 이렇게 줬잖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줬고,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얘는 x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줬거든. 그럼 잘 봐봐. x가 2 플러스였다는 얘기는 2보다 컸다는 얘기야 작았다는 얘기야? 2보다 컸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 fx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쟤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당연히 x 더하기 2였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2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4의 수렴인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사실 식으로만 풀면 이렇게 풀려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완전 동일합니다. 됐죠? 28번은 아까 선생님이 진짜 주구장창 설명했던 거잖아. 맞아요? 처음에 이거 틀린 사람 없죠? 미숙한 것 같다. 다시 해? 1번만 하면 될걸요? 자, 0 플러스 봐봐. 0 플러스 0 플러스 어디로 가요? 0. 진짜? 아니, 0으로 가는 게 0 플러스. 0 플러스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죠. 그냥 그래프 보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 보면서 찾는 거야. 이건 할 수 있어요, 다들. 그치? 자, 29번 갈게요. 29번. 얘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되거든, 우리. 그러면 얘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29번이랑 30번 다 풀 수 있을 거야. 지금 저거 하나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풀어봐요. 할 수 있어.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뭐, 요렇게 돼가지고 얘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빵꾸,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졌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빵꾸,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어. 됐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F, 얘가 G랬어. 그럼 봐봐. 내가 항상 이렇게 생긴 얘가 지금 궁금하다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뭐냐면 뭘까? 당연히 우극한 자극한이야. 맞아? 당연히 우극한 자극한이라. 다시 저기는 제 극한이 궁금하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우극한 자극한. 됐어요? 가보자 그럼. 여기는 얘를 두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상황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상황에 fx, gx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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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그럼 차근차근 봐봐. 봐봐. 얘 먼저 해결해보자. 여기는 얘 먼저. 0 플러스로 간대. 어디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0. 0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지. 이해 돼요? 0 플러스로 간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0. GX는 어디로 간대? 0 플러스로 간대. 0. 0이죠? 네. 0이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지? 얘도 0. 그럼 얘는 0 곱하기 0이네? 네. 0에 들어가죠. 됐어? 다음에 두 번째. 얘 볼게요, 얘. 0 마이너스로 간대. 어디로 가요? 저 0. 아니, 뭐래요? 1. 1로 가지? 네. 됐어? 여기 얘는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지? 네. 0이네? 두 개 같네, 그지? 그죠? 그니까 얘는 얼마였어요? 0. 0이었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그냥 극한이 궁금할 때 있잖아. 우리는 뭐 몇 가지 생각해? 두 가지 생각해. 자극한 한 번, 우극한 한 번. 두 개 같아야 수렴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해서 거기 옆에 있는 거랑, 그 옆에 있는 거랑, 그 밑에 있는 거랑 해서 그 세 개의 극한 값을 각각 다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답을 한번 실제로 구해보세요, 지금. 시작.
자, 요문 요 문제 답지를 나눠 줄게요. 근데 다시 할게 다시. 29번, 30번 다 내버려둬. 남아서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남아서 할게요. 요 교실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 걸리면 뭐 다 같이 쉬자 우리. 7시에 밤? 밤 7시에 안 토요일날 밤 7시에 그래프 그리는 특강 한번 할게요. 언제 토요일이죠? 저희 8시가 이거 끝나는데. 아 그래? 갈까 3시간이요? 어? 뭐라고? 어. 아, 알았어 피워. 네. 아니면 좀 일찍 할까? 아침 11시 다음 주 토요일 날. 근데 빨리 하긴 빨리 해야 되는데. 요번 주 토요일 날 너희 안 되지? 그러네. 그러면은 언제 하지? 내일 7시 안 되죠? 내일 네. 월요일이요? 안 돼요. 저희 월수금 아예 안 돼. 저희 월수금 아예 안 돼. 아 금요일은 아 금요일은 아 타이밍이 이렇게 안 됐어. 야, 우리 수학 시간 되게 엄청 좋은 아침이야. 자, 다 됐니? 다 풀었어요? 고양이 이름을 맞아, 고양이 이름 오프 수학 오프? 오프 괜찮다. 오프 오빠 잘해. 너가 오프?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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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주글자 주글자 말아야 돼. 오프 전화는 오프? 아니요, 전화는 꺼져. 자기한테 욕하는. 아 근데 원래 사람 이름은 주는 것도 괜찮대요. 그치. 저의 저의 그거? 미주. 레이트판. 미주? 미년이었대 미년. 이건 성미년이요? 너 이제 완전 원어민이구나. 아니 나도 미년이랑 별명이잖아. 맞아 맞아. 우리 내가. 이번에 비 수? 수령? 발산? 발산? 발산으로 할까?
발상됐습니다. 자, 어? 두 글자로 지어야 잘 알아. 아, 그래요? 미연이로 해. 미연. 연미. 연미. 미연. 얘들아, 지금 오? 틀렸던 거 있죠? 지금 잠깐 시간을 쓰니까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쫙 정리해봐. 알았죠? 해봐.